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유황분을 0.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결의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우리 회사는 해운사 그리고 중소기업과 손잡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역 중소업체를 활용해 유연탄을 공급하는 해운사 선박마다 탈황 설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1일 조선기자재 상생협의체 그리고 해운사인 펜오션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준 사장, 장영희 조선기자재 상생협의체 회장, 추성엽 펜오션 대표 이사가 참석해 서명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연탄 수송 선박에 탈황 설비인 스크러버를 설치하면 항산화물이 98% 정도 저감돼 환경 오염 방지는 물론 연료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 조선 기자재 기업 지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